그래서 리딩 버디 2-7을 우리가 했고요. 거기에 나오는 거 시험을 쳤고 어제 승빈이 쳤고 지미 결석해서 오늘 쳤고 그다음에 바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알맞은 전치사를 고르라 했습니다. 그럼 전치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무슨 씨를 이름 씨를 뭐로 바꿔준다? When, where, which, how, why에 대한 대답. 그러면 이걸 의미로 바꾸면 어떤 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둘 때이것 앞에 붙이는 어떤 말을 보고 뭐라 한다? 이 말을 보고 전치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 o'clock 이란 말이 있다 치자. 그러면 이건 9시 정각이라는 무엇입니다. 무엇? 9시 정각. 근데 여기다가 at을 붙이면 뭐로 바뀌냐? 언제로 바뀌어? 언제 9시 정각에? 이런 거 배웠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 my birthday 하면 무엇이죠? 무엇. 무엇? 나의 생일. 근데 여기다 뭘 붙이면? 오늘 붙이면 언제 나의 생일날에 이렇게 바뀌는 이런 녀석들을 보고 전치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at 시간의 전치사는 at과 on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하면 at과 on과 그리고 in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in은 좀 넓은 시간이라고 했어요. in은 좀 넓은 시간이라고 설명했었고요. 거기에는 무슨 몇월 달에 이런 거 하는 거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in January 하면 언제 1월에. 자, 한 달은 좀긴 기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긴 기간은 뭐 쓴다? in을 쓴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런 거할 때도 in을 써요. 예를 들어서 1990, 아, 뭐 2018년도에 할때 in 2018 이런 식으로. 언제 in 2018 이런 식으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좀 넓은 시간이죠, 좀 넓은 시간, 좀긴 시간, 긴 시간에 좀 넓은 시간 할때 in 쓰고요. 그 다음에 on은 뭐할때 쓴다 했었냐면 뭐 보고 얘기할 때 달력, 영어로는 캘린더라 합니다. 캘린더. 달력 보고 얘기할 때는 on을 씁니다. 그 다음에 at은 얘를 보고는 영어로는 clock time이라 그래요. at을 쓰는 경우는 뭐다? at을 쓰는 경우는 무슨 타임일 때, 무슨 타임일 때, clock time. 그렇죠. 시간을 얘기할 때 at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White Day는 몇 월? 3월 14일에 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부분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니까 여기 답은 뭐겠어요? on이죠. White Day is in, on March 14th.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면 답을 골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2번은 답을 골라서 읽으면 그렇죠.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Boys가 give 한다. Whom? 누구에게? Girls에게. What? 무엇을? Candy를. 그 다음에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On white day. 근데 이거 전부 다 1번, 2번 전부 다 달력 보고 며칠이네 라고 하는 무슨 타임이라고 했었냐면 캘린더 타임이라 했어요. 캘린더 타임. 그럴 땐 오늘 쓴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은 뭐 지민이가 생각한 답을 넣고 읽으면 1990. 그렇지. 잘 읽었습니다. 그렇죠. 몇 년에 나는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I found this. 우리 만화에 나왔던 거죠. 미라를 발견하고 얘기하는 거죠. I found this 미라. I found this mummy in 1998. 1998년도에 언제 발견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몇 년에 하려다 보니까 in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그렇죠. Let's meet. 우리 만나자 그랬어요. 언제 만날래? At 5 o'clock. clock time이죠.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at 5 o'clock 5시 정각에 만나자.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통째로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지민이가 생각하는 답은 at이에요, in이에요. 그렇죠. at noon. at noon의 뜻은 낮 12시 정각에 라는 뜻입니다. 낮 12시 정각에 정오해라고도 하죠. 정오해. 그래서 at noon은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낮 12시 정각에 at noon, I eat lunch. 점심 먹는다. at noo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밑에 있는 걸 알맞은 걸 골라서 한번 써보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가 생각한다 블록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SX죠. Will you come? 와주겠니? 라는 얘기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려니까 이 전치사도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 To my house. 우리 집으로.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몇 시에? At 6. 6시에 우리 집으로 와줄래? 언제? 6시에. 어디로? 나의 집으로. 뭐 해주겠니? Will you come? 와주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인데 clock time이죠. 시계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at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7번은 뭘까요? 그렇죠. I have a party. 나는 파티를 연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On Sunday. 일요일 날에. 캘린더 타임이죠.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on 썼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은 그렇죠. Bears가 뭐한다? Sleep한다. 곰들이 잔단 말이죠. 또 언제? 라는 질문이 계속. 언제? In winter. 겨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몰랐다면 이번에 새로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9번. 7. Baskin Robbins 30. 됐습니까? I get up at 7:30. 그니까 이것도 또 나는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난 잠에서 깨어난다. 언제? When? 에 대한 대답. At 7:30. 7시 30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0번도 한번 가볼까요? Invite. 그렇죠. I will invite my friends on my birthday. 자, invite의 뜻은 혹시 아나요? 모른다면 한번 추측해볼까요? 나는 invite 할 거라 그랬어. 누구를 invite 할 거라 그랬냐면 my friends를. 그렇죠. 와우. 추측 능력짱. 됐습니까? 뭐하다? 초대하다입니다. 초대하다. 난 초대할 거예요. I will invite. 누구를? my friends를. 언제? on my birthday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이런 문제는 칼질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칼질하고 그 다음에 알맞은 거 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아기들은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파티를 가진다 그랬어. 누가? 아기들은 언제?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이거 파티를 연다라는 건 통째로 배웠죠. 그렇죠? 원래 하다시 뒤에 뭐 무엇이 오긴 하는데. 그래서 파티를 열다가 뭐였더라? 그렇죠. 다 써있죠. 그래서 아기들이 파티 엽니다. 언제? 그렇죠. 첫 번째 생일날에. 언제라는 질문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 캘린더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새롭게 알게 된 건 뭐가 있나요? 겨울에 넓은 시간이 있지? 뭐 한다? in? 그러니까 몇 월 달에 부터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를 쓰는 사람. 그래서 뭐, 8월에 in August. 지금 2월이니까 in February. 그니까, 그 다음에 그거부터 더 넓은 몇 년도에 할 때도 in 1998. 그 다음에 또 석 달 정도 되잖아, 한 계절. 그렇죠? 그니까 한 달도 in 썼으니까 석 달 정도 되는 계절도 겨울에 in winter, in spring, in summer, in fall.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2번. 칼질합니다. 7번을 보니까 너는 이란 말이 생략됐어요. 그렇죠? 누구는? 너는? 너희들은? 이 말이겠죠. 언제? 오후에? 무엇을? 이상자를? 뭐 할 거니? 열 거니? 이러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열 거니? Will you open? 그렇죠? 너희들은 열 거, 미래에 할 걸 물어보니까 will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열 거니? Will you open? What? 무엇을? This box. 오후에? 자, 그래서 얘도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후에라는 말은 통째로 외우기로 약속합니다. 오후에는 뭐다? In the afternoon.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이건. 알겠습니까? 이거 S 것 같죠? 짧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in입니다.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In the afternoon.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 in the evening,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낮 12시에 at noon.
그렇죠. 밤에. 그렇죠. 그런 것도. 이 다섯 가지는 외웁니다. 알겠습니까?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알겠습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간이 있죠. 햇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날이 좀 그래도 좀 뭔가 보이기 때문에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in을 써요. 그래서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밤은 옛날 사람들은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잠밖에 못 잤어요. 됐습니까? 밤이 완전 깜깜해지면 잠밖에 못 잤거든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막 한참 지난 것 같아. 금방 지난 것 같아. 한참 지난 것 같아? 나는 금방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냐? 짧게 느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라는 표현은 뭐라 그런다? At night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정오에 같은 건 낮 12시 정각 딱 그때밖에 없잖아. 진짜 짧죠? 그러니까 at noon이 된 거예요. At noon, at night 이런 거 통째로 외우고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뭐라고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세 가지는 in 씁니다. in 하고 더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여름에. 어떻다? 덥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더워요. It's hot. 여름에. 자, 아까랑 비슷하잖아. 계절이죠. 아까 겨울에가 뭐였어요? 겨울에가 뭐였어요? 겨울에. In winter. 그럼 여름에는 뭐겠어요? Summer가 되는 거죠. 석 달이죠. 한 계절은. 그렇죠. 한 달도 in을 쓰니까 석 달 정도면 i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봄에가 뭐다? In spring, 여름에, summer, 가을에, in fall, 겨울에, in winter.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얘는 이렇게 그 파티는 8시에 열린다라고 되는데,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그 파티가 언제 8시에 뭐 한다?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파티가 있다. 언제 8시에.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니까? 그래서 그 파티가 있습니다. The party is. 비동사가 있다란 뜻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다도 되고 있다. 파티가 있습니다. 그럼 8시에. 그렇죠. At 8 o'clock. clock time이죠. 있습니다. The party is at 8 o'clock. 파티가 8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총, 세, 어, 하나, 둘, 셋. 네 토막이 되게 될 것 같죠. 그렇죠? 딱 봤더니. 누가? 그녀가. 언제? 2008년에. 어디로? 뭐 한다? 간다. 그녀가 간다 붙어 있죠? 그 다음엔 where가 중요해서 where가 오고요. 마지막에 when이 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아, 이거 틀렸죠? 그렇죠? 뭐라고 고쳐야 돼?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뭡니까? 갈 것이다로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갈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그녀가 간다였으면 go를 쓸 건데 she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will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녀가 간다였으면 she goes인데 그녀가 갈 겁니다. She will go. Where? 어디로? To the United States. 언제? In 2008. 뭐라고요? In 2008. When에 대한 대답이죠. 2008년에. 그래서 연도니까 in을 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뭐는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는 한번 정리하고 또 넘어갈게요.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건 뭐? at.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건 on. 그 다음에 몇 월 달에 보다 더 긴 거부터는 in을 쓴다 했어요. in January, in summer, in 1998, 몇 년도에 이런 거까지. 요렇게 이게 기본 규칙이고요. 이게 기본 규칙. 기본 규칙. 시간을, 시간 at 9 o'clock. 그 다음에 on my birthday, 무슨 무슨 day, 그 다음에 in 몇 월 달, 그 다음에 몇 년도, 무슨 계절, 월이나 연도나 계절 뭐고요. 그 다음에 통 이거 말고 이제 통째로 외워야 할 것 다섯 개. 아침에 그렇죠.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오후에 그렇죠. in the afternoon, 그 다음에 그래도 약간 해가 지기 직전이라서 저녁 때 그렇죠. in the evening.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딱 들어가는 12시 정각에 at noon.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었을 때 밤에는 at night. 세 가지. 이외에도 뭐 새벽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At dawn 이런 것도 있어. 저녁에 at dawn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밤 12시에도 사실 있어. At midnight입니다. At midnight 밤 12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살펴보려고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개는 통째로 그냥 알아둬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예요. 그러면 I will meet Kelly at the afternoon 하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틀렸다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붙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at이 아니고 뭐겠다? 그렇죠. 아까 외우라고 했던 거죠. In the afternoon 나는 켈리를 만날 겁니다. In the afternoon 오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meet at noon 했어요.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나는 우리 만나자 이러고 있죠. 낮 12시 정각에 at noon에. 네, boys give girls chocolate on white day인데 맞나요? 틀렸나요? 그렇죠. 캘린더 타임이라고 얘기했죠. 무슨 날짜에 할 때 온순다 있고. 그 다음에 I have a piano lesson in Monday는 맞나요? 틀렸냐? 그렇죠. 틀렸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로 바꿔야 될까요? 자, 무슨 요일이지? 그렇지. 무슨 요일. 그렇죠. 무슨 요일을 알고 싶으면 선생님이 여기를 잘 안 보이지만 요일을 통 읽을 거야. 뭐 알렸어요? 그렇죠. 달력이 열렸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요일에 할 때 in이 아니고 뭐 써야 된다? 그렇죠. on Monday. 또 하나 새롭게 알게 되었죠? 무슨 요일에 할 때 on Sunday, on Monday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어라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대어라 하니까 뭐뭐들이 있대요. 뭐가 있대? Many flowers가 있다 이거죠? 많은 꽃들이 있다. There are many flowers. 그럼 in spring 하면 맞죠. 그렇죠. 무슨 계절에 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의 전치사라고 불리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시간은 지민이 뭐 오늘 승빈이 결정했으니까 지민이 이거 하면 되겠네요. 남아있는 시간 시작을 합니다. 됐어요.